꾸며? 너 안 해봤니? 나 안 해봤어. 제가 알려줄게요. 폴라로이드 꾸미기라는 건데요. 이거 네. 이름은 뭐였더라? 뭐였더라? 이거 이름이 뭐였더?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우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들의 폴꾸집을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오늘 아이들 저희의 그 비주얼 유닛 피지...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서 가장 예쁜 아름다운 TJ에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지금부터 폴꾸를 해볼게요. 당신을 찍어줄게요. 언니 불안해. 어떤 스타일로 찍어줄까? 나 고민 첫 사람. 쉽지 않은데? 그럼 고민 끝 사람. 어, 잘 나왔네. 잘 나왔지. 내가 잘 찍었다니까. 자, 이제 꾸며보겠습니다. 저는 민니 언니 거를 꾸밀 거예요. 저는 우기 거. 저는 소연이 거. 오케이. 꾸며보겠습니다. 아, 나 이런 거 또 집중해서 하고 싶어. 그러니까 말이 없어질 것 같은데. 잘하고 싶어. 이거 내 거. 어? 고양이. 우기는 강아지 할게요. 그래요? 야, 이거 소연이 어때? 병아리. 병아리나? 뭔지 모르겠지만 귀엽네? 살짝 나갔네. 병아리. 근데 이거 좀 이거 소연이 같은데? 그냥 나라고 하니까 나갔고 너라고 하니까 너가 그래. 그런 거긴 한데. 아, 우리 이렇게 단체화보도 오랜만이잖아요, 여러분. 올해 첫 단체화보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오랜만에 단체화보인데 너무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너무 맘에 들어. 그리고 제가 오늘 진짜 뱀이랑 촬영했거든요. 맞네. 엄청 무서울 줄 알았는데 또 너무 베이비 뱀이랑 찍어가지고 너무 귀여웠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애기입니다. 1년 뒤 되면 엄청 커진대요. 그래서 1년 뒤는 우리 보지 맙시다. 진짜? 엄청 커진대? 근데 태어난 때부터 연예인 됐네? 바보를 됐네? 모델 뱀. 나는 슈아랑 오늘 했어 좋았어. 나도 좋았어. 그리고 너무 예쁜 그 주얼리랑 함께 찍어가지고 되게 좀 화려해진 것 같고 저희가 기분이 좋았어. 일단 우리 맛방 때 우리 매니저 오빠 파티 꾸몄어요. 매니저 오빠 분들이 같이 저희 막방이라고 파티 용품 같은 걸 사가지고 막방 이렇게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케이크도 사줬어. 맞아, 케이크도 사주셨고 그 벽이 잘 안 붙는 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못 남겼어요. 왜냐면 막 누군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벽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접착이 안 돼가지고. 어? 저는 설마 그 네, 아주 큰 뱀. 진짜 멋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민니 언니가 나 오늘 너 목 잘라도 돼? 제가 방금 뱀이랑 촬영했다고 했잖아요. 뱀보다 소연이 목걸이가 더 대단합니다. 더 커. 맞아요. 아니 너무 재밌었겠네요. 저는 오늘 촬영한 것 중에 반지가 제일 마음에 든 것 같아요. 뭔가 데일리로 하기에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나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 시계가 있었어, 시계. 요즘에 나는 시계는 패션으로도 차고 또 이게 시간도 보고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시계 굉장히 멋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끼고 있는 그 반지 저는 원래 좀 캐주얼한 것도 좋아하지만 블링블링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나도 블링블링 들어가는 거 좋아해. 여름에 일단은 저는 기회가 된다면 멤버들이랑 계곡 가가지고 이제 수박을 그 물에 이렇게 담가 놓잖아요. 엄청 시원한 계곡물에. 그러고 나서 이제 놀다가 이걸 딱 잘라서 먹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 멤버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 슈아가 제일 그렇긴 한데 수박을 엄청 좋아하거든. 나 수아지 안 좋아해. 뭐래? 나 지안 좋아해. 아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서 맨날 수박 주스를 먹거든요. 그래서 놀러 가서 시원한 수박을 같이 먹고 싶어. 그러자. 나는 물 검분증 있는데 그거 극복하려고 수영 수어 하고 싶고 그리고 야채 키우고 싶어요. 야채. 업상에서. 아, 저희 멤버 중에서 이제 저희가 6년 차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 찍어주고 어떻게 해야 잘 찍을 수 있는지 알기는 하는데 이제 슈아한테 가끔 부탁을 하면 슈아가 되게 잘 찍어줘요 사진을. 근데 진짜 오래 걸려요. 민니가 좀 잘 찍어줘요 제 사진을. 민니 잘 찍긴 해. 이거 인정. 민니 언니가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민니 언니 나를 굉장히 잘 찍어줘. 맞아. 특히 필카. 저는 필카 소연이를 굉장히 잘 찍을 자신 있어요. 저 완전 마음에 들어 항상. 언니는 핸드폰으로 날 찍는 게 기본 카메라.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을 때 우기도 잘 찍을 수 있어. 나도 잘 찍어. 마지막. 나 완성됐습니다. 미아 언니의 포토카드 제가 좀 엄청 패션샷은 다. 야, 내 옷을 칼! 왜? 예쁘잖아. 잘했다. 예쁘잖아. 토끼가 좋아하니까 토끼라고 항상 불렀는데. 난? 난 스스로 토끼라고 생각하지 않아? 언니 해봐. 왜 그 표정이잖아. 내가? 어. 뭐? 토끼? 똑같고. 다 했어. 나도 보여줄게. 아, 하나만. 언니 너무 드려. 나 드린 사람들 안 좋아해. 됐다! 와, 축하해. 자,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짠! 와!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TJ니까 제이 했고요. 제리 씨. 너무 애기처럼 보여서 베이비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그 퀸카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붙였고요. 슈아가 항상 사진 찍을 때마다 어딘가 숨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뭔가 숨어서 이렇게 찍는 걸 좋아해서 제가 이거를 선택했어요. 잘했어. 짠, 저는 민니 언니를 꾸몄는데요. 뭔가 민니 언니랑 좀 어울린 이 몽환적인 느낌과 이 검은 고양이를 매치했습니다. 보라색과 약간 핑크. 오, 좋아. 저 보라색 좋아. 제 거 좀 봐봐요. 어때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 마음에 드는 거 맘에 듭니다. 이거 그냥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내버버 줘야지. 아, 나 진짜 잘 꾸몄잖아. 이거 내버버 줘야지. 내버버 받으면 다시 나한테 보내주면 안 돼? 언니 잘 꾸몄다. 당연하죠. 저는 오기거를 꾸며봤는데요. 오기도 뭐 복형 강아지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도넛이랑 하트, 그리고 YQ, SYQ, 송유치. 뭔가 우기스러워 되게. 어? 대박, 너 나를 되게 잘하네. 여러분, 네. 제가 소연이 꾸며봤는데 솔직히 그렇게 막 감각이 없는데 이 미술적이에요. 하지만 일단 위주로 노란색을 하고요. 여기 빵도 있고 귤도 있고 다 언니를 좋아하는 우유도 좋아하고 병아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귤. 이 귤과 너무 소연이 같아요. 아주 칭찬해. 마음에 들었어. 빵. 저희가 오늘 이제 이렇게 폴라로이드 꾸미기를 처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해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네버랜드가 또 받을 생각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이들이 나오는 마리끌레르 7월호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